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지금 구독자 5만 명인 유튜버가 네. 구독자 1,550명인 사람에게 네. 뭔가 물어보셨어요. 네. 그래서 답을 얻으셨습니까? 아, 그럼요. 명쾌하게 답을 얻었습니다. 답을 못 얻을 줄 알았는데 바로 즉문즉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나 모르면 다 물어보라고요. 요즘에 그 저는 이제 긴 영상만 그동안 올리다가 네. 이제 뭐 쇼츠가 이제 대세로 떠올랐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인기 쇼츠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런 자막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부각되는 그런 영상들이 눈에 확 띄고 조회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은경 대표님한테 좀 자문을 구했죠. 내가 모를 줄 알았지. 네, 모를 줄 알았어요. 16대 9 영상을 1대1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걸 알려주면 안 돼. 아, 그래요? 몰래 알려준 거예요. 네. 내가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알아냈는 거야. 아,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. 그런가? 해봐야 알지. 예. 네, 키네마스터를 열 때 1대1 비율로 여시고 16대 9로 가로로 찍은 거를 불러오시면 위아래로 바가 생깁니다. 원래 백종원 대표도 요즘에 레시피 다 공개하잖아. 안 돼. 공개하면 안 돼. 그래요? 어쨌든 1대1로 불러서 16대 9를 부르면 위아래 바가 생긴다. 저도 이은경 대표님처럼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채널을 재밌게 하고 싶어요. 보다 보니까 제 거가 더 재밌죠? 네, 근데 저도 그 채널이 있는데 네. 수익이 없어요. 그래서 이왕이면 수익도 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궁금한 거. 폰 아저씨의 그 유튜브 수익은 얼마일까요? 유튜브 수익은? 100만원 이상, 200만원 이하인가? 200만원 이상, 500만원 이하인가? 마음은 정말 천 단위로 가고 싶지만 백 단위에 머물고 있습니다. 그래요? 200만원씩 안 넘어? 왜 안 넘어?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보성 채널이라 그 구독을 해도 나에게 그 맞는 정보가 있을 때만 시청을 하시더라고요. 네. 난 또 한 달에 500만원씩 들어오는 줄 알았지.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그거를 영상을 보시고 휴대폰을 구입을 해주시고요. 이번에 또 젓갈 사장님이 네. 또 유료 광고를 저희 해주셨어요. 그렇게 이제 광고가 이렇게 뭐 10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.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. 네, 그리고 더 재밌게. 맨날 젓갈만 드시는 거 아닙니까? 큰일 났네. 얼굴이 빨개져요.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. 맛있어요. 네네,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. 김 싸드시면 진짜 맛있다. 네, 그 젓갈 대표님도 우리 풀카 언니한테 많은 잠을 얻었잖아요. 맞아. 네. 제가 가서 또 포장 알바도 열심히 했고 사진도 촥 찍고 자주 뵙게 됐습니다. 어쨌든 그 5만 명보다 1,500명이 똑똑했다 오늘은. 아니, 풀카 언니는 SNS 전문 강사시잖아요. 그리고 광고 전문가시고. 모르면 안 되지. 뭘 모르면 안 돼. 원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러셨으면서. 어쨌든 알겠습니다. 오늘 제 생일 축하해주러 오셔가지고. 네. 우리 이은경 대표님, 폴카 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. 한 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원래 말띠였는데. 네. 그죠? 말띠였는데 무슨 띠가 되나? 양띠가 돼야 되나? 그런가? 잘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.